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. 우리의 지도자는 정광훈 목사입니다. 아무리 우리 형제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정광훈 목사다. 우리 장경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전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처음부터 우리는. 근데 뭔가 더 크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오버액션을 취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사과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 국민 계명 깨우고 영성훈련 하는 대로 가기로 하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우리들이 다 우리 형제들은 전 목사님이 지금의 지도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지 옆에서 형제로서 얘기하지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. 나는 진짜 우리 전 목사님이 되게 어려워요. 수학 문제도 아닌데 상당히 어려워요. 어려워. 그래서 이렇게 뭘 할 때 직접 제가 얘기하지 않고 남을 누굴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엄청 어려워요. 뭐 하나 합시다.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적극적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 선동 전략에 우리는 속지 말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.